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왕뚜껑을 종류별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왕뚜껑이 원래는 그냥 왕뚜껑이랑 김치 왕뚜껑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짬뽕 왕뚜껑이랑 킹 왕뚜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먹었던 라면이니까 진짜 오래된 라면인데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받는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새로 출시된 짬뽕 라면이랑 킹 뚜껑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조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왕뚜껑이 뚜껑에 면을 올려 먹는 게 근본이죠. 제일 많이 먹었던 기본 왕뚜껑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 왕뚜껑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게임하다가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그땐 하두리도 있어가지고 하두리로 셀카 몇 장 찍다가 이제 배고파지면 왕뚜껑을 하나씩 사서 먹었는데 그때 단무지를 같이 줬어요. 그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PC방을 그거 먹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맛입니다. 다음은 김치 왕뚜껑. 김치 냄새가 확 나네. 와. 김치에 싸서 김치 왕뚜껑. 와, 여러분, 그냥 왕뚜껑이랑 김치 왕뚜껑은 딱 그 육개장이랑 김치 육개장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오리지널 맛에 뭔가 조금 더 시원하고 청량한 맛이 첨가된 맛이 김치 왕뚜껑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왕뚜껑 짬뽕 맛. 와, 맛있다. 면이 입에 들어온 순간 겉으로는 해산물 향이 팍 퍼지는데 그 가운데는 뭔가 진하고 깊은 매콤하고 감칠맛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되게 다채로워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치랑 같이. 맛있다. 다음은 킹뚜껑인데요.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진짜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우유 먼저 마시고 먹을게요. 여기는 그리고 토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버섯도 엄청 크게 들어있고 고기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고급스러운 왕뚜껑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추기름 향이 엄청 강하게 나가지고 약간 매운 냄새는 나는데 입안이 아프거나 얼얼하진 않아요. 킹뚜껑은 불닭볶음면처럼 그냥 처음에 확 매운 게 아니라 은은하게 매운맛이 올라오는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해장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라면이 진짜 엄청 많은 종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왕뚜껑을 진짜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 먹어본 라면 중에 탑급에 속할 정도로 진짜 맛있습니다. 추억 때문에 그런가? 짬뽕 맛도 진짜 매력 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는
김치 왕뚜껑으로 입을 헹궈주면은 되게 깔끔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왕뚜껑 시리즈를 먹어봤는데요. 진짜 제가 먹어본 것 중에서 모든 시리즈가 이렇게 다 맛있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종류 다 맛있게 정말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왕뚜껑 자주 먹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추워졌으니까 왕뚜껑 한 그릇씩 먹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